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CPI가 발표되면서 지난주 급등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3% 이상씩 올라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일단 의미 있게 꺾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내용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주거비라든지 CPI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중치가 높은 이런 항목들이 아직은 안 꺾였습니다. 네. 아직은 안 꺾였지만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내년 들어가면 주거비는 자동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또 음식료 이런 그 변동성이 높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력이 큰 항목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것까지 떨어졌으면 소비자 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난 2월 24일 이후에 물가가 특히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치솟았는데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쟁 이전으로 좀 돌아갔다라는 것이 조금 긍정적이고요. 특히 그동안 소비자 물가에 조금 곳곳에 이렇게 암초가 있었거든요. 네.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신차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물가의 근원 물가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지금 암초 요인인데 물가 상승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 항목들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몇몇 지표들이 안정됐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도 어쨌든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같은 에너지 서비스 가격도 같이 진정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지금 9개월 만에 최소폭 조금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폭으로 물가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시장은 이제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FOMC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이 좀 주목되겠죠? 네, 지금 예상하는 대로 물가도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요. 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좀 발언을 할 텐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금리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과도한 긴축보다는 조금 빅스텝을 일단 12월에 밟고 0.5%포인트 올리고 내년도에도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정도의 톤으로 조금 균형을 맞추는 아주 매파적이지도 않고 아주 비둘기적이지도 않은 그런 네. 중간선에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12월 FO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이 예상됩니다. 네, 일단 12월 FOMC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국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좀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결국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예측치가 다 빗나갔죠. 네, 네 지금 하원은 어쨌든 공화당이 당연히 압승을 거둘 걸로 보이고 네. 지금 예상했고 상원도 겨우 이길 거다. 이제 민주당이 네. 그렇게 봤는데 지금 우편 투표라든지 또 이런 거를 보면 여유 있게 이길 가능성 한 두 석 차이가 결국 나오면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상원은 민주당이 네. 그리고 하원도 지금 아주 박빙입니다. 기껏해야 공화당과 한 두세 석 차이 그러니까 당초 10석 이상을 벌어지면서 거의 원사이드하게 민주당이 질 거다, 네.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고 봤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 예측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IRA 관련 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IRA는 사실은 뭐 이미 상하원을 통과한 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또 G20 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윤 대통령께 얘기를 했지만 네, 긍정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외를 인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조지아나 알라바마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공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네. 공장 설립까지는 2,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예외에 대한 어떤 법안이라든지 또 행정 조치 명령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뭐 좀 긍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뭐 예상보다는 선전하고 압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선거 전과 같이 그렇게 주도해서 많은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어쨌든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아주 뭐 추진력 있게 그렇게 할 형편은 또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입법이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교착 상태, 입법도 선거 줄고. 선거 이전 동력을 네네. 유지하기는 이제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뭐 사력 팽팽할 것이다. 예. 네, 아무래도 공화당도 2년 후 선거를 위해 겨냥해서 여러 가지 뭐 좀 발목을 잡을 거고 민주당에. 네. 민주당이 그렇다고 뭐 지금 완전히 패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뭐 예정대로 어느 정도는 추진돼가면서 조금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3% 이상의 상승을 했었는데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지금 사면서 네.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렸는데요. 뭐 중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왔고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 코로나 정책에 대한 조금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추진이 되면서 또 글로벌 펀드의 좀 리밸런싱 중국을 조금 줄여서 한국 쪽도 뭐 다른 이머징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그러한 실제로 차이나 런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지금 시장이 좀 폭등을 했는데요. CPI 결과가 이제 그 촉매가 됐죠. 네. 하지만 뭐 다시 중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상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것들도 단계적 뭐 전면적인 당장 그 정책 변화보다는 내년 봄까지 좀 단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CPI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아주 폭등세는 일단은 지난주로 약간 마무리되는 너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길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외국인 매수에도 주춤해지면서 증시가 좀 안도랠리를 어느 정도는 이어가겠지만 좀 탄력적인 상승은 제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와 같은 탄력적인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환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어느덧 하락해서 1,300원대입니다. 네. 이제 뭐 오늘 보면은 오늘도 안정세를 보면서 지금 이제 1,200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이 환율의 움직임 어떨 것으로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원 언저리가 좀 지지선. 네. 뭐 원달러로 따지면 지지선이고 원화 가치로 따지면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NDF 여기 환율 시장에서도 1,310원까지 이제 찍었기 때문에 살짝 1,300원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것은 뭐 예상 충분히 예상할 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1,300원을 아주 뭐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는 게요. 글로벌 달러도 조금 너무 급하게 올랐고요. 최근에 너무 급하게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 티커명 DXY가 지금 106 정도에 와 있는데 단기간에 조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측면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올해 전체적으로 500억 달러 적자를 보일 가능성 이런 워낙 고유의 약세 요인
이런 것들도 맞물려서 전체적으로는 1,300원대를 중심으로 한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1,300원대에서 숨고르기 공방이 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자,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봉쇄 해제한다 아니면 또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일부 후퇴, 방역 완화 정책이 지금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돼서 16개 어쨌든 정책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부동산 부분은 지금 중국 경제가 내년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설 부동산 부분이. 그래서 부동산 부분이 이제 회복되지 않으면 상당히 내년도 중국 경제가 어렵겠네요. 네, 4%대 중후반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당국은 1차적인 조치로 16개 항목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자금 지원,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부채가 만기 도래하는 또 은행에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조금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돈맥 경화, 신용 경색 현상이 어쨌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않게 지금 일단 조치를 취해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봄에 만약에 코로나 정책이 의미 있게 이제 다 해제된다면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자체를 인위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불효불급한 거래, 불효불급한 민간의 부동산 청약 이런 것들은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올 수 없게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그래도 리오프닝 경제를 조금 회복되면서 맞이하면서 중국의 부동산이 살짝 반짝 경기를 어쨌든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금년도에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저효과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내년도에는 조금만 좋아져도 중국 경제지표가 반짝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저효과가 올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네. 바라보는 뭐 사람들이나 기업들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 경제가 3월 이후 봄부터 이런 부동산 경기의 어쨌든 기술적 반등, 또 기저효과에 따른 또 효과, 그리고 또 지금 3기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규모 SOC 정책, 경기 부양책, 또 금융 완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 특히 내년 2, 3월 이후에는 네. 주식시장의 근심거리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을 끌고 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내년 봄에는 정말 중국이 동력이 돼서 진짜 봄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장이 좀 궁금한데요. 다음 주 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다음 주 장은 뭐 아무래도 지금 연준 인사들의 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2명의 그 연준 인사들,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 중에 10명인가 11명이 지금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약속이나 한 듯이 예. 이제 뭐 다 등판을 하는데 네.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식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진 않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긍정도 아니고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아닌 상태에서 균형을 맞출 가능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다고 보면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최종 연준의 기준금리가 5.0% 정도에 맞춰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면 그래, 시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재도 악재도 아닌 상태에서 조금 시장이 약간 변동성만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에 따른 특히 4분기 또 내년도 전체적인 기업 실적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실적 또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이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섹터는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뭐 일제히 다 올랐지만 뭐 다시 또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 좀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 움직임, 그중에서도 업종 대장주, 특히 수주가 늘고 있는 방산, 2차전지 소재, 부품, 그리고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원화 약세 수혜주 이런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빨리 돌면서 주식시장이 어쨌든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요한 것은 좀 PER이 낮은 조금 성장주를 사더라도 퍼가 좀 낮은 네. 성장주, 그다음에 퍼가 굉장히 낮은 종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 순환주라도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블루칩 중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좀 입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산주, 2차전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PR이 낮은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